하우스클랜 배틀 시즌 6 16강 시조 1일차 경기 프리스 대 Y클랜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보신 진영이 Y클랜이죠. 아, 이 선수들 주목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죠. 자, 호스텔 선수의 랜덤 자이로스네요. 랜덤 자이로스 좋죠. 예. 자, 그리고 님들 선수의 갈리토스. 랜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리 선수의 무라딘. 최근 대세죠, 셀렉 무라딘. 드라이아이스 선수의 프로드. 오, 그리고 레디 선수? 퓨리온. 퓨리온인데. 예, 가면을 쓰고 나왔네, 저 결기에. 레디 선수의 퓨리온까지. 뭐, 퓨리온을 테러의 주축으로 하고 나머지 무라딘과 프로드로 한타 중심을 하는 최근에 센티널의 대세를 그대로 반영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바디 선수의 멀머던입니다. 왜 구울이 찍혀있죠? 예. 멀머던. 바디 멀머던. 예. 그리고 질, 질 선수의 그르르예요. 김보란 캐스터가 사랑하는 애완동물 나왔네요. 귀여운 그르르. 예. 예. 자, 그리고 필프리 선수의 니바스. 니바스.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그리고 퍼슨 선수의 레퍼드. 오, 네, 레퍼드. 스트롤 남캐 오랜만입니다. 예. 그리고 이브 자리 선수의 아그니. 예. 프리스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뭐 멀마던 아카시아 니바스 조합을 완성하기보다는 최근에 이 센티널의 한타 조합을 좀 염두에 둔 무적이 있는 래퍼들을 기용하는 조합을 가지고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래퍼드 하면 악동과 함께 예. 조합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런 새로운 조합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어떤 경기를 펼칠지가 가장 기대가 되는 예. 거겠죠. 래퍼드가 악동을 활용을 해서 좀 영웅킬, 낚시 위주의 플레이를 하겠다는 예. 의지가 아니라 이것은 래퍼드 자체의 암살 능력을 뭐 극대화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래퍼드의 피해 결계에 비중을 많이 두겠다는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라인을 먹고 있는 가을 남자. 네, 비리온. 비리온. 니바스가 보통 뭐 6시 혹은 12시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센터로 와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 자이로스 하면 그만큼 보여줄 게 많은 네. 그런 캐릭터가 아니겠습니까? 또 사이클론으로 여차하면 팀킬까지 해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어필할 정도로 지금 호스텔 선수는 자신을 어필하는데 굉장히 좀 욕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리하는 것은 안 좋아요. 그렇죠. 초반부터 교전 치열하죠. 래퍼드가 오는 송. 래퍼드 띄우고. 자, 치즈. 독데미지의 전사. 밀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연소라는 것을 그렇죠. 알리고 있어요. 최연소 다이기로. 첫 다이네요. 예, 호스텔 선수. 일단은 경기를 승리한다는 전제하에 기록들을 세워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면서 이제. 눈에 띄게 되면 그렇죠. 구멍이라는 소리밖에 못 듣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펄슨 선수 CCB 뭐 초창기부터 출전을 많이 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줬던 거에 비해서 최근 CCB 내에서 결과가 눈에 띄게 좋거든요. 네. 퓨리온 방심했죠 이거는. 래퍼도 벌써 4레벨. 자, 이렇게 Y클랜 초반부터 분위기가 그다지 좋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펄슨 선수가 최소의 최근에 CCB가 아닌 타 클랜베 대회들에서 뭐 흔히 말하는 정전급 기량을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기량이 CCB에서 고스란히 뭐 표출만 된다 하더라도 플러스 엄청난 포스를 뿜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Y클랜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경기 펼쳐야 되고요. 그렇죠. 너무 개그 컨셉으로 예. 가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자이로스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일지 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자이로스 래퍼들을 노리는 맨운 디스펠하고 아이스버그 못 썼네요. 이 래퍼드 혼자서라면 래퍼드에서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 영리하게도 이 라바스폰을 래퍼드에게 보조를 붙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센티널이 도망가죠. 래퍼드 프로드! 야, 이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죠. 바디 선수의 프로드의 메테오 합류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드가 이제 전장 보는 눈도 뛰어나야 한다는 게. 그렇죠. 바로 이런 게 다,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방금 래퍼드의 판단은 아이스버그 한 대 맞더라도 메가엑스만 내가 맞지 않게 안티힐을 타이밍 좋게 쓰면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건데. 이거 포탈이죠! 포탈을 많이 탑니다. 예. 그리고 래퍼드를. 래퍼드처럼 죽은 것보다는 예. 포탈을 타는 거 그러나 위험해요! 한 대! 독 데미지에 그만! 기능충 지속 데미지의 전사. 이거 방금 데스크로시에는 맞아도 내가 안 죽는다고 방심을 한 건데 멀머던이 와서 기능충을 써버렸죠? 멀머던 영리하네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주건이 박건이는 하고 있습니다만 와이클랜이 좀 더 많이 전사를 한 상황. 그렇죠. 좀 압박을 당하는 느낌이죠. 아, 이제 이걸 만회할 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이로스 또 왔어요. 띄우고. 여기서 빠져야죠? 지금 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단순히 그냥 시간을 약간 끄는 정도 외에는 큰 의미는 없죠. 네. 지금 흡수. 일단은 조합상 뭉쳤을 때 어떤 그 스턴 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Y의 조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각 라인에서 레퍼드에서 견제를 안 받는 게 Y에게는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프로워드는 열심히 벌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나 아그니가 볼케이노까지 쓰면서 이거 지금 타이밍에 터 밀겠다는 그런 의지인가요? 자, 노립니다. 포탈. 포탈. 라바스폰과 아그니 레퍼드에게까지 순식간에 1점 사당하니까는 좀 더 체력당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야, 강력하게 리턴 선수가 밀고 나오네요. 네. 선수 또 특이한 거는 일반적으로 보내는 아그니 크리핑 대신에 라인을 넣었다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이러면 갈리토스가 포탈이 없었거든요, 포탈이. 님들 선수. 야, 아무래도 이제 프리스클랜이 CCB에 많이 진출도 했었고. 그렇죠. 그만큼 이제 겸홍이 많다는 거를 경기로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적응하기 전에 최대한 몰아치는 게 사실 뭐 승리를 위한 전법이죠. 네, 뭐 프리스클랜에서도. 블링크. 제대로 탔어요. 고대지시계도까지 먹고 혹시 모르니까 트래키니티까지 그냥 써버립니다. 아, 나는 절대로 죽고 싶지 않아요. 강력하게. 예. 네. 개인배 76에서 개인배 공격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대세에 맞춰서 개인배라고 하는군요. 예. 트래키니티 쓸 때 또 마침 만세하고 두 팔을 올리죠. 또는 맞고도 체력. 일단은 포탈. 네. 자, 위쪽 타워는 아직까지 밀리지 않았고. 예. 필요한 스킬 트리를 한번 볼까요? 소울 네이처가 2레벨, 빅팅을 누르고 1레벨에 빛의 이동을 2레벨에 찍었습니다. 보통은 소울 네이처를 더 많이 투자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자, 이거 필요한 레퍼드가 노리고 있거든요. 자, 흡수 성공. 디텍이 없기 때문에 레퍼드한테 굉장히 힘들죠. 아, 타워로 가서 그러나 치즈를 먹었지만 잡힙니다. 퍼슨 선수. 야, 레퍼드 퍼슨 선수 역시 잘해요. 그루르 내가 있으면했어요. 자,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와이클레 분위기 많이 하려면 잡아내야 하는데 그루르가 뭐 체력 게이지의 퍼센트로 봤을 때는 체력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만 풀 가득 찼을 때 전체 최대 체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잡기가 쉽지 않았었죠.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서 자이로스 폭설로 이쪽 타워를 쉽게 마무리합니다. 최연소 타워링 성공. 네. 이거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새에서 너무 좀 강력히 염원하고 있어서. 네. 93년생이면 지금 몇 학년이죠? 93년생이면 17살이라고 하더라고요. 17살. 예, 몇 학년인지 좀 기억도 안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예. 야, 아직 덜 컸는데 게임도 잘하네요. 저랑 거의 띠동갑이라는 것만 봐도 예.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저랑 거의 띠동갑이면 제가 처음 카오스를 했을 때 이 친구는 8살이었다는 얘기네요. 아, 8살? 11살, 9살이었다는 얘기네요. 예, 초등학교 2학년 정도? 예, 이 정도면 신동이네요. 맞습니다. 신동 맞네요. 예. 앞으로도 디텍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나갈 수는 없고요. 이건 갈리토스가 위험하죠, 결계 있다면? 자, 갈리토스 그냥 침착하게 되나요? 기다렸다가 자, 갇혔어요. 갈리토스. 자, 위험해요. 자, 이거 또 자이로스. 자, 디텍이 어느 영웅이 있죠? 무라딘한테 디텍이 있나요, 지금? 무라딘 한번 볼까요? 아이템 창을. 없죠? 갈리토스가 가지고 있군요. 좀 더 빛의 보석을 구입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레퍼드가 너무 활개 치고 다녀요. 그렇습니다. 지금 퓨리온도 많이 잡고 강하는 입장이고 예. 한 명 정도 더 보석을 구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빠르게 합류하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만 12시 라인을 지금 완전히 버리고 있죠. Y 이런 건 안 좋습니다. 디텍 없어요. 또 띄우고 파워 메테오. 근데 안티 먹고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 프로드가 죽어요. 프로드가 죽어요. 볼케이노까지. 그냥 도망가고 있는데 프로드가 볼케이노 때문에 빠르게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살 수가 있었네요. 야, 과감하게. 이것도 대인배 궁극인가요? 그렇죠. 일종의 대인배 궁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갈리토스 로이 막혔죠?
오, 포탈. 아, 포탈. 오, 아그니는 메가엑스의 희생의 전차 맞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포탈을 탄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쫄포에 가까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죽지 않는다. 네. 그런 판단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다음 빛의 보석을 어느 타이밍에 어느 영웅이 가져느냐가 와이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저도 이제는 라인의 그 타워도 다 밀린 상태고요. 예. 지금 이제 아무래도 타워는 프리스 쪽이 더 많은 상태 아닌가요? 그렇죠. 자, 와이 이거 자꾸 지는 캐가 래퍼한테 자꾸 당해요. 개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 자이로스가 합류하고 체나가 들어와서 야, 버슨 선수가 무리했습니다. 예. 어, 독대미가 전사했어요. 야. 야, 이거 양팀 아, 러브샷이죠. 글쎄요, 경기 분위기가 어째 어제 원티드 특별 방송과 비슷한 약간 그 개그 쪽. 어! 이거 토르! 야! 프리스가 3방향으로 펼쳐지면서 완벽한 허공 토르! 아, 와이클랜 허공으로 날린! 예! 무기도 상당히 많고! 야, 이거 진짜 임팩트 스팟이죠? 야, 야, 이거를 또 피한 프리스 클랜도 예, 예, 대단합니다. 뭐 이거는 각 방향으로 흩어진 프리스도 대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너무 욕심을 부린 무라딘의 판단 자체가 미스였거든요. 네. 야. 야, 그러나 또 그 과감함, 네, 이 어린 선수들의 과감함이 이 경기 포인트라고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과감함이어야 되는데 혹이 어린 예, 예, 날뛰임으로 번지면 안 될 텐데 와이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물론 뭐 Y클랜이 약간 더 많이 사망하긴 했습니다만 네, 분위기는 누가 딱히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뭐 테러에서 플스가 앞서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Y가 본격적으로 한타를 시작했을 때부터가 진정 승부를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야, 니바스 혼자 이제 타워로 이거 한 대! 아, 밀었죠. 지속 데미지. 아그니. 그런데 어디서 갈리토스가 전사했는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잡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프로드까지 해서 한꺼번에 뭉치는 플레이를 좀 해야죠. 오히려 퓨리온이 따로 다니고 나머지만 뭉쳐야 할 텐데 와이 약간은 운영이 애매합니다. 아, 자, 이거 래퍼드 퍼스 선수가 신난 것 같아요. 잡히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예,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프리스 입장에서 더 힘이 되는 거는 멀머던과 니바스가 워낙 성장을 잘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Y에게 방어를 강요할 수 있다는 게 프리스에게는 일단은 가장 좀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르르 레벨 10. 다른 캐릭들은 레벨이 어느 정도, 지금 가장 높은 선수가 레벨이 몇인지 모르겠네요. 니바스가 레벨이 아까 11인 게 무슨, 토르, 아, 크랩 안 맞았어요. 너무 좀 멀리졌습니다, 스토리 선수. 오케이노, 이러면은 피해 결계까지. Our warriors have engaged again. 아, 자이로스 쪽으로 지금 피한 상태고. 네. 그것도 역시나 화공이 예,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필프리 오정훈 선수가 예, 레벨이 가장 높은 상태네요. 지금 12레벨. 네. 이 경기에서는 진짜 유난히 예, 그런 허공 궁극이 많이 보이는데 일단 선수들이 예, 첫 출전이고 뭐 호스트 선수의 욕심처럼 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긴장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야, 그런데 래퍼도 무섭다, 래퍼도 무섭다! 이제 무섭 있어요. 하지만 자, 갈리토스 이거 낚시를 언제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잡히죠. 전사. 그래도 이쪽에서는 아그니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야, 난타전이에요. 한쪽이 잡히면 또 나머지 한쪽이 잡히는. 그렇죠. 자, 문제는 여기서 네, 서로 영웅 킬을 했을 때 Y는 타워링을 한다는 거고 프리스도 뭔가 공격을 해야지 안 그러면 Y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꼴이 됩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6시에는 니바스가 굉장히 좋죠. 자, 니바스 베럭에 지금 많은 데미지를 준 상태고 무라딘과 자이로스까지 왔거든요. 니바스 그러나 포탈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가도 못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네, 사이클론 이러면은 야, 이러면 결국 포탈 뭐, 타야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 무라딘이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포탈 안 타고 살아가네요. 와, 이러면 또 언제 테러를 니바스가 올게 될지. 그렇죠. 와, 입장에서는 포탈을 태웠어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숲의 정령 또 밀어냈습니다. 그루로와 멀머더니. 자, 아직 지옥의 악령은 하나도 안 밀린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조금씩 프리스 클랜 쪽으로 분위기가 약간 기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숲의 정령 순식간에 두 개나 밀렸죠. 타워 하나와 숲의 정령 두 개를 바꾼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가을 남자는 열심히 사냥 중. 무라딘과 멀머던! 무라딘과 포탈 타야죠. 자, 레퍼도 있기 때문에. 야! 근데 디스펠 아라우크를 썼기 때문에 멀머던 못 잡죠?
브라디 오히려 아프다. 있었는데. 아, 멀마도 체력이 많아요. 그래도 중국 연계는 좋았습니다. 아, 네. 야, 사각 온탕 안에서 레퍼드 끔살. 예. 희생의 전차 켜놓고 절망의 성광. 네. 승리를 받았네요. 저 결계의 갈리토스를 좀 많이 괴로움을 당할 경우에는 뭐 희생의 전차로 체력을 회복하는 방법도 있지만 희생의 전차를 그냥 바로 터뜨려서 결계 니바스의 어둠의 감옥을 해체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일단 기술적인 파메토로 콤보로 한 번 또 분위기를 반전을 시킨 와이클랜입니다. 니바스와 그르르까지 순식간에 합류했기 때문에 프로도 도망가죠, 도망가죠. 쭉쭉. 아, 이거는 로어를 활용을 해서 흡수한테를 강제로 캔슬시키는 일명 캔디 캔슬 디스펠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죠. 예. 자, 오, 지금 마지막 남은 스펠 정령까지 노리나요? 이거는 슬금슬금 나오면 스펠 정령 잡힙니다. 어서 몰 산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레퍼드 잡느라고 궁극을 낭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방어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레퍼드가 전사긴 했습니다만 궁극 타이밍을 예. 잘 계산을 한 것 같네요. 자, 레퍼드 또 노리는 거죠. 드림캐리 킬이 되는데 하지만 빠지면 그만이거든요. 드림캐리 저렇게 쓰면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좀 밀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 마지막 스펠 정령이거든요. 이거 밀면 이제 베럽 테러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막죠. 아, 너무 쉽게 밀리네요. 중국을 좀 너무 쉽게 쉽게 좀 약간 아끼면서 예. 타이밍을 제어하는데 너무 좀 개인배적으로 사용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기만으로 어떻게 승부를 보겠다는 건가요? 6시 타워링을? 글쎄요. 갈리토스가 희생의 전차 아까 남겨둔 걸로 아마 라인복과 함께 타워링을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프리스 쪽에는 지옥의 악령 셋이서 예.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와이클랜 어떻게 테러를 갈 것인가 잘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저렇게 집 비우고 다닐 때가 아니거든요. 와이 그렇죠. 그거 리바스 감옥에만 막히고 다쳤고요. 그동안에 다른 쪽을 멀머던과 함께 노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지금 프리스의 운영이 정말 영리한 게 멀머던 리바스가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양방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동선으로 움직이면서 Y의 방어를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말려 들면 안 됩니다, Y는. 자, 레퍼드 계속 쫓아가요. 아. 그르르 한번 찍고. 갈타스 오니까 바로 빠지고요. 메가이스 흡수한티. 어느새 니버스까지 왔고. 자, 절망의 상황 여기다 쓰네요. 하지만 레퍼드가 마법 데미지를 버티지 못했어요. 네. 자, 그르르 도망가고 쫓는 무라딘! 도루까지 메가엑스 파워메티어까지! 괴수 잡는데 궁극을 아끼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궁극을 이렇게 세 명이 돌아가면서 다 쓰면서 예. 그르르까지는 잡아냈습니다만 문제는 잡힌 영웅이 레퍼드와 그르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남아있는 멀머던과 니바스로 테러를 올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테러를 올 때 막을 궁극이 없다는 얘기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물론 영웅킬 성공한 거 Y가 잘한 거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방어가 더 중요해요. 예. 자, 아그니 올라가나요? 자, 자이우스 지옥의 악령을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폭설과 대장 트렌트와 함께라면 지옥의 악령은 무난히 밀어낼 수 있겠죠. 이쪽에 지금 멀머던 이바스 아그니가 자 한꺼번에 다 들어가나요? 다 들어가나요? 이거는 막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궁극이 아무도 없고 베럭 두 개 정도는 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거의 막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선은 포함물이 너무 많아요. 오네요. 이렇게 프리스 각계급 파당하면 못 밀어요. 그런데 아그니가 포탈 안쪽으로 들어가서 과감하게 궁극 쓰고 베럭만 노렸어야 했는데 프리스 이거는 약간은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Y가 방어할 만한 시간을 만들어냈네요. 어디 봐서 나무가 자라나서 안에 보이죠? 니바스! 아, 니바스 그냥 포탈을 눌러야죠, 이제쯤! 포탈. 그러네. 궁극을 밀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네, 이거 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못 매죠? 궁극의 양령에게. 필요한, 그동안 뭐 했죠?
글쎄요. 라퍼도 혼자서 너무 무리하네요. 폴슨 선수. 폴슨 선수 초반에 와이클랜 좀 잡더니 너무 신났거든요. CCB에서 유도 게임이 잘 안 풀린다는 폴슨 선수. CCB6에서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퓨리온이 다른 영웅들 다 공격을 왔을 때 지옥의 향령을 진작에 노렸었어야 되는데 뛰어가지 않고 걸어가는 바람에 좋은 뒷북이다. 야, 그르륵이 완벽히 막혔습니다. 페이크 성공. 자, 벌써 20분이 됐습니다. 난타전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 영웅킬에서는 프리스가 아주 근소하게 1킬 차이로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야, 프로드가 6킬 됐습니다. 네. 프로드 드라이 아이스 선수. 이승이 선적했다는 거는 가겠다는 거죠. 전진. 이건 리바스 결제 좋고요. 항상 중계 때 전진이란 말을 하면 뒤로 이제 개드립이죠. 다가와서 이걸 하고 싶은데 항상 그 욕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던데. 또 개인적으로 뇌는 뭐로 되어 있나요? 개인적으로 김충재 씨 팬이기 때문에. 박충재. 아, 박충재 씨죠. 죄송합니다. 팬이라면서. 좋은 팬이다. 이승희 선차 바로 폭발시키면서 그냥 확실하게 밀어냅니다. 그리고 포탈 방어하겠다는 거죠. 자, 무라딘 방어용인가요? 니바스랑 딱 만났거든요. 이 니바스를 앞서 나와 있었던 트렌트 한계로 정찰을 했기 때문에 가둬놓고 거북이까지 꺼내고요. 니바스. 이거 실수죠. 이 절망의 성광을 거북이를 꺼낸 것은 거북이로 니바스 위에 겹쳐놓고 메갈스를 안 맞게 하겠다는 거였는데 그런데 약간 늦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니바스 포탈 없어요. 자, 그르르 변신을 했는데 아그미 압류로 니바스를 일단 살아 파워메테오 기습. 이야, 드라이 아이스. 자, 여기서도 이제 궁극이 난무하고 우선 배럭 하나 밀었습니다. 클랜. 니바스가 결국 전사를 했죠. 그렇죠. 레퍼드는 뒤늦게 왔고요. 이제 빛의 보석이 있고 말씀드렸지만 악동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레퍼드 혼자서 영웅킬은 정말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도 그렇죠. 무방하죠. 물론 초반에 이제 보석이 없을 때는 활개를 치고 다녔지만 그렇죠. 이제 레퍼드 퍼슨 선수는 몸을 사릴 때가 왔습니다. 더군다나 몇 번 무리한 공격 때문에 또 레벨과 아이템이 많이 뒤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무리는 금물이죠. 자, 12시 테러 왔죠. 와, 이거 슬금슬금 와이클랜도 분위기가 좋아요. 이거 배럭 순식간이죠? 오, 치즈까지 먹고 일링 스크롤까지 쓰면서 배럭 파괴시키는. 이야, 트렌트를 노리게 되면은 배럭 테러가 실패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레디 선수가 최대한 힐링 스크롤까지 사용하면서 버텨서 배럭을 결국 힘으로 밀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쪽도 배럭 하나 더 파괴될 뻔했지만 그레이토스가 지켰고요. 그렇게 되면 배럭 점수로는 지금은 동등하다는 거. 그렇죠. 프리스가 굉장히 테러에서 앞서 있던 부분을 뭐 지옥의 향령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배럭으로 또 따라가는 Y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Y클랜 엄청 밀리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공방에서 구경을 하러 왔다더니 이거 프리스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요새 공방 고수들의 실력이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공방 고수들의 실력이 올라갈수록 풀스님 같은 양민들이 설 자리는 없어지는데 걱정이 큽니다. 양민은 양민끼리. 그렇죠. 데크 속았어요. 야, 드라이 아이스 선수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레벨도 14, 레벨도 높고요. 리버스도 레벨이 높은 편. 자이로스 12레벨. 그르르 뛰어놓고 그르르 메이크. 완벽해. 메테오 연계. 메테오 연계는 실패를 했네요. 프리스 은근히 와이한테 은근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은 분위기 좋았거든요. 이제 와이클랜이 손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중심에는 역시나 드라이어스는 다간이죠. 썬가드였군요. 악에 대한 드라이어스. 드라이 아이스 선수의 프로드가 너무 안정적으로 플레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니바스 무덤을 만들었어요. 아이코. 잡히죠. 내가 목에 내가 갇혀서. 필프리 선수의 레벨이 가장 높았었는데, 드라이 아이스 레벨 14레벨입니다. 야, 이거 CCB에서 이변이 계속 속된다 했더니 프리스가 와이를 상대로 뭐 아직 경기가 끝난 거 아니라 일단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잊지 못했죠 이거는. 이건 프리스가 쉽게 Y 클랜을 잡고 승자주에 예. 진출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지만 전혀 아니죠. 강력해요. 첫 방송 경기라서 그렇게 긴장한 모습도 보이진 않아요. 네, 초반에 약간 좀 긴장을 하나 싶었는데 네. 갑자기 움직임이 좋아졌죠. 자 그런데 프로다 살고요 이러면 오히려 열 수도 있습니다. 파워메테오 염두에 도해져 피해가기 때문에 아끼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 누구 포탈 탔고요. 자 래퍼드가 프로도 쫓는데 프로도 빛의 보석 있어요. 래퍼드 래퍼드가 아이템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파워메테오 피해가기 아 흡수 펜터 아 이거는 프로도 욕심냈죠. 메테오에서 파워메테오 연결하려면은 메테오 나가자마자 모션을 이제 캔슬을 하고 바로 써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피해가기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약간 망설인 건데 그 망설이는 팀을 노리지 않고 버스 선수 무적 쓰지도 않고 팬텀으로 흡수를 완벽하게 성공을 합니다. 아 그것도 정말 노련한 그렇죠. 피해가기 쓰지 않아도 이걸로 충분히 흡수할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 순간 판단력이 예. 버스 선수 엄청나네요. 물론 경기가 잘 안 풀려서 탈이지만 그렇죠. 자 일단은 이번 러쉬는 그래도 프리스가 잘 네. 방어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그니 12레벨 이 선수들의 움직임 무라딘 14 가장 부담이 되는 건 사실 레벨업한 무라딘이거든요. 무라딘이 레벨업을 해서 이 한타 나이테프 한타 조합에서 앞에서 진영을 부숴주는 진영 브레이커 역할을 하기 전에 스코지가 조금 더 압박을 해야 되는데 경기 시간이 흐르면 불리해지는 것은 프리스입니다. 예. 자, 드리움 필요해 위험하죠. 전사. 레퍼드 피해 결계는 있었고요. 아까 썼던 것은 피해 결계가 아니라 트랭킬리티였죠. 네. 자, 이 무라딘 정했습니다만 뒤에서 프로드가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 길이 막히죠 은근히. 무라딘 포털 없습니다. 위험한데 기생충 때문에 이성 느려져 있는 상황. 자, 이생이 전차까지 돌아서 피해 결계 아까 안 썼던 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갈리토스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갈리토스 전사 포탈 있었지만 소울 와이클랜 3명 전사예요. 이건 소울번 때문에 포탈 못 쓰고 전사했죠. 프리스클랜도 이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예. 밀어붙이는 게 장난이 아니죠. 프리스 조합의 니바스 멀머던 아그니의 건물 압박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에서 한 번 한타 밀리면은 와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들어올 거거든요. 대기하고 있어요 문 앞에. 자 6시 체력이 많이 깎인 상태고요. 6시 배럽부터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상태 안 좋은데요? 오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체력 깎아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판단이죠. 예. 자 거북이를 앞세워서 들어가죠 들어가죠. 이 배럭을 밀어내야만 프리스클랜은 분위기 잡을 수 있고요. 예, 이거는 뭐 거의 확실히 밀어낸다고 봐야겠네요. 예. 여기 치면서 자이로스 혼자 방어하기엔 무리고요. 이런 경우에는 배럭을 과감히 주면서 무엇보다 결계에 갇혀서 전사하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 스콜즈의 모든 영웅들이 앞에 와서 예. 배럭을 밀어주신 대기 중이기 때문에 자 이제 곧 무라딘과 갈리토스도 부활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렇죠. 이런 타이밍에 이제 퓨리온이 따로 빠져서 스콜즈를 흔들어줘야지 어떤 역전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래퍼드가 한타에 합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퓨리온의 위치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Y의 그런 운영이 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이거는 프린스가 어떻게 보면 악동이었기 때문에 좀 붐뜰 수 있는 래퍼드라는 카드를 네.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걸 또 계산하고 나온 거겠어요. 그렇죠. 래퍼드가 단순히 암살형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프리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자, 아그니 중앙에서 레벨업 니바스 14레벨 또 언제든지 이제 테러를 가려고 준비 중이고 그렇죠. 자 퓨리온 중앙으로 이동하고요. 자 이거 퓨리온 배럭 가는 거면 배럭 날아갔다고 봐야죠. 이미 이거는 날아갔다고 봐야죠. 너무 멀리 있습니다. 자 트렌트들 많습니다. 많아요. 가운데 있거든요. 나머지 형들은 센터로 가고 퓨리온은 12시 배럭을 놓는 현명 플레이. 이러면은 두 개 다 가져가는 거죠. 프리스 좀 너무 중구난방으로 터져 있습니다. 자 트렌트 어디 갔죠? 두기 지속시간이 끝났나요? 이런 실수는 좋지 않죠? 글쎄요 애들을 더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자 이쪽에서 과감한 공급! 자 이렇게 쫓아보내고 프로드 위험해요! 볼케이노 때문에 전사
어, 베롬 역시 실패했어요. 이거는 절대 못 밀 수가 없는 타이밍이었는데 트렌트 갈리가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마크 상태에서 입성을 해서 공격을 시작했는데 배럭을 못 밀었다는 건 좀 피로의 고력이죠. 그렇죠. 와이클랜 이렇게 이제 게임이 중반 이상으로 치닫을수록 그런 자잘한 실수들이 모여서 예. 승부에 그렇죠. 한가름이 나거든요. 좀 더 집중해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피로온이 한번 밖으로 나와주는 것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피스가 이제는 쉽게 공격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자, 그루루와 만났죠? 어! 연속 백스텝 들어가면! 어! 독 데미지! 독 데미지! 포탈! 포탈을 타도 예 치즈 먹어야죠. 자객환영검의 독 데미지이기 때문에 오! 야, 치즈. 역시나 반갑습니다. 빛의 이동 블링크의 예. 힘이네요. 어, 피리온, 최근에, 피리온의, 뭐, 대세이자, 추가됐지만 많은 분들이 좀 사용을 꺼려 하던 이 범위 체력 회복 문서, 일명 힐링 스크롤의 활용도를 또 역시나 CCB에서 선수들이 시드를 앞서가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를, 최근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됐었죠. 과감하게, 러쉬 때, 저 범위 체력 회복 문서를 활용해서 영웅들의 체력 관리하는 모습, 거기다가, 오늘, 피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대장 트렌트에게 사용을 해주면서 테러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사실 저 트렌트가 굉장히 네. 파괴력은 강하지만 맷집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 범위 체력 회복 문서로 메꿔주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무라딘 15레벨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무라딘 약간 아쉬운 거는 높은 레벨에 비해서 약간은 좀 공격에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맷집이 의외로 굉장히 약해서 제대로 진영을 파고들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이거 아그니! 포탈! 네. 승부리 담당. 조금만 늦었어도 전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네. 아, 근데 프리스가 지금 약간은 또 Y에 따라다니고 있다는 Y가 원하는 대로 경기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레퍼드 그르르 이쪽에서 방어를 하러 왔죠? 공격 위주의 플레이를 해야 할 텐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시선 끌어놓고 뒤쪽에서 니바스 가서 감옥 한번 딱 써줄 거거든요. 이걸 안 봐도 비디오죠. 자, 일단은 피했습니다. 피해 경기 사용했어요. 피해 경기 없습니다 이제. 자, 이제 생각 잘해. 오늘 스콜즈가 갇혀있던 바움에 태어맞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 그르르 니바스의 결계가 한 타이밍 늦게 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스콜즈가 갇혔어요. 야, 이런 식으로 팀플이 맞지 않는 것도 예. 프리스 클랜 점점 경기가 뒤로 갈수록 약간 집중력을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폭설 떨어지고요. 어? 멀머나 안 되죠? 위험해요! 나오면! 포르까지 씁니다! 니바스도 위험해요! 니바스! 잡힙니다 이거! 좋다! 설마? 설마? 자, 이거 이거 와이클랜이 한번 일 내나요? 자, 일단 레퍼드가 건재하긴 합니다. 레퍼드 혼자서 무리죠. 마법 데미지 장난이 아니에요, 포탈. 이야, 와이 프리스 자꾸 일내나요? 프리스 집 앞이었는데 집 앞에서 두 명, 세 명 전사. 저 프리스 절체절명의 위기를 일단 아그니의 멋진 볼케인으로 한번 막아냈습니다. 프리스 클랜 지금 깜짝 놀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슴을 한번 쓸어내리면서 차려야겠구나 생각 들 거고요. 브라딘의 과감한 토르가 드디어 빛을 발한 거죠. 예. 박수. 그런데 이거 배럭 막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아그니까지 같이 방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간에 레벨이 많이 뒤쳐졌던 레퍼드가 필요한 마크를 하면서 합류를 하지 않고 따로 계속 크리핑과 자원 획득을 주력한 결과 레퍼드의 레벨이 굉장히 높아짐으로써 프리스가 좀 물리 데미지를 주는 면에서 아그니의 레퍼드까지 든든해지는 상황이 됐네요. 네. 어떤 중반에 그 프리스의 레퍼드를 따로 빼는 운영이 이제 와서 조금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멀머던 이제 곧 니바스와 갈리토스도 부활하고 프리스 클랜 작전을 잘 짜야 된단 말이에요. 네. Y클랜에게 경기 잡힐 순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한번 휘둘리기 시작한 이후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프리스. 그렇습니다. Y클랜이 거의 주도권을 지금 잡고 있어요. 말씀드렸지만은 후반 갈수록 유리해지는 것은 뭐 물론 그르르와 레퍼드, 아그니가 있기는 합니다만 조합상에서
Y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자, 또 던지고요. 자, Y클랜. 네, 프로드도 여기 얼마 남지 않았고요. 예. 프리스 클랜이 약간 우왕좌왕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딱 결정을 내려야죠. 예. 와이 선수들은 확실히 어떤 자신이 눈에 띄는 데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안정적인 플레이보다는 과감한 아이템 트리, 공격적인 아이템 트리, 과감한 궁극 사용 플레이를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레퍼드가 먼저 레퍼드. 그루루 아그니가 왔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서로 궁극되는 거 피해 결계와 파워메테오 된다는 겁니다. 자, 퓨리온 체력 상태가 좋지 않네요. 빠지고요. 프리스 다시 러쉬하는 상태. 프리스가 러쉬를 하면서도 좀 마음이 가벼울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퓨리온의 위치를 파악했다는 거죠. 퓨리온 이거 포탈 타야겠네요. 그루루 놓쳤어요. 멀마다 너무 앞으로 나왔나요? 프리스 빠지고 래퍼도 넘으면 죽어요. 파워메테오 토르 빠져야죠. 프리스가 빠져야죠. 조심해야죠. 빠지면서 어둠의 감옥이 앞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프리스 입장에서는 그럼 리바스를 플레이하고 있는 필프리 선수의 부담도 크겠고. 그렇죠. 그루루 길빔입니다. 포탈 인팅을 디스펠 바로 도망가죠. 도망가야죠. 자, 이렇게 시간 끌어주는 동안 가는. 그렇죠. 이런 운영이 정말 중요하죠. 거북이 또 꺼내요. 절망 상황까지 이러면 밀어낼 수 있죠. 그런데 갈리토스가 왔고요. 자, 오! 그대로 막아놓고, 이거는 그냥 배럭게, 오! 아그니 때문에 갈리토스 녹죠? 오, 포탈. 역시나 갈리토스가 공격적인 아이템 트리 같기 때문에, 아그니에게 그냥 녹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중단점이 있겠지만, 갈리토스는 맷집 아이템이 가는 것이 안정적이죠. 그렇죠. 수호신 잡아요! 이거 배럭까지 밀고, 수호신까지! 수호신! 공격분에! 아, 방금 그냥 파워메테오 썼어야죠. 파워메테오 아그니 엑스 안 닿나요? 잡을 수가. 오히려 프로드 잡아내고. 칼투스 뭐 했나요? 쿨타임이었나요? 이거는 좀 치명적인 실수죠. 이거 와이클랜 손해 많이 봅니다. 프리스크로 이거 베럭 마무리하기 힘듭니다. 결국 이쪽까지 방어해냈고요. 프리스클랜 베럭 하나도 못 밀었고요. 그리고 자, 프리스의 뒷심. 야, 아그니 공격 속도가 무자리 IT 연봉 협상 다시 해야겠는데요. 회상 뭐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규 선수. 예. 자, 이거 안 되죠.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으면 힘들죠. 자, 나머지 배럭 밀 수 있나요? 또 밀었어요. 이러면서 Y 쪽은 수호신까지 잡힌 데다가 배럭 거의 다 밀렸죠. 다 밀렸나요? 예. 하나 남아 있나요? 배럭 다 밀렸죠. 지금 후반이 갔을 때 Y가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월모던과 니바스같이 스케일 위주의 영웅들을 스턴과 인탱글링 루츠 등으로 하나씩 잡아내는 플레이를 했을 때의 이야기인데. 래퍼드? 이런 식으로 어정쩡한 운영과 플레이를 해주게 되면은 Y 급속도로 밀립니다. 래퍼드 아그니에서 이미 배럭까지 다 밀린 상태고. 야, 이제는 오겠는데요. 프리스클랜 그를 혼자서 방어 충분히 가능하고. 포탈 타도 위험하죠. 이거 포탈 타고도? 타고! 아, 이거 사람 갑니다. 예. 자, 그러나 막을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브라딘 혼자 무리가 있거든요. 힘들죠. 지금은 힘들죠. 니바스가 건재하고, 아그니 엘런 심판까지 꼈습니다. 아, 프리스 분위기 탔어요, 완전히. 이제는 본진. 본진 미는 것도 순식간이거든요. 그렇죠. 기름 닫혀있고요. 기름 녹아요. 이런 테러용 보조용 아이템을 갖기 때문에 아그니를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또 지금 Y 입장에선 멀머던 같은 영웅이 아니라 아그니를 잡아야 돼요. 아그니를. 아그니가 가장 뒤에 있었고. 토로 있지 않나요? 토로 썼나요 아까? 토로 아까 썼고. 멀머던 피해 결계. 늦었어요. 조금만 더 빨리 썼어야 되는데. 뒤에 있던 희생의 전차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예. 피해 결계 타이밍 늦었고. 이거 무적 안 끝나는데 너무 빨리 썼죠. 자, 아그니 포탈. 그래도 프리스 클랜은 엄청나게 이득 봤습니다. 자, 오늘 프리스가 승리하게 되면은 CCB에서 정말 어색한 기록이 생기죠. CCB6 최초 시드 클랜 1경기 승리입니다. 예. 시드였던 아나와 아이리스가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CCB6의 묘미죠. 그렇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고, 진짜 절망의 성광. 이거는 아니었죠. 벨토스 체력이 기본적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예. 토르 크랩! 리버스! 메가 엑스 파워 메테오! 야! 근데 체력이! 아! 오! 갈렸어요! 독데미지! 야, 이거 죽겠는데요. 치즈 날랐죠. 아, 날랐네요. 사랑합니다. 야, 방금은 와이 콤보 멋졌어요. 자, 이런 콤보. 콤보 좋습니다만, 이제는 프리스 클랜의 배럭을 밀어야 할. 그렇죠. 시간이거든요. 그 콤보로 연키를 해놓고 공격을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이죠. 오, 벌써 10분이 남은 상태. 이제 퓨리온이 가려고 하지만 아그니가 길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공격을 가긴 합니다만 누가 자이로스까지 합류. 공격에 쓸만한 궁극기를 벌써 두 개나 사용을 했다는 게 와이에겐 좀 압박이 됩니다. 좋습니다. 방어를 위해서 혹시나 모르는 역테러를 막기 위해 프로도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러시는 상황이 힘들다고 봐야죠. 군진 아, 앞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이냐. 못 들어가죠 저거. 어? 이걸 포탈 없으면 죽습니다. 이걸 못 잡으면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를 변신까지 띄워놓고 그 포탈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자, 아, 포탈 탈 수 있죠 이러면. 자, 뒤쪽에서 옵니다. 메가엑스. 자, 그 사이에 프리스클랜 합류. 빠지고, 아, 그러면 아~ 좋아요. 이러면 오히려 Y가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프리스가 거기다 강력하게 궁극까지 하기 때문에 안 되죠. 일단은 대피. 피리온 15레벨. 자, 두 번째 저장하고 Y클랜 중반에 좀 분위기가 좋다 싶었는데요. 예. 결국에 뒷심 부족인가요? 프리스의 뒷심이 좀 발휘가 되는 것 같네요. 역시나 CCB의 100% 확실한 시나리오죠. 공격을 하고 주도권을 가진 클랜이 억지로 뒷질을 하더라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네. 니바스가 뭐 엘룬의 심판을 가는 게 엘룬의 허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Y의 1.4 대상에서 니바스는 기본적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맷집 맞춰놨다면 니바스 공격 아이템 가서 약소 하나마 데미지 딜링을 좀 보태는 것도 절대 나쁜 판단이 아닙니다. 예, 집지키는 멀마던. 자, 본진의 몹들이 스물스물 압박을 오기 때문에 이거 다 돈이거든요. 집 피우기도 쉽지 않죠. 예. 갈리토스와 프로드. 이게 믿을 거는 퓨리온의 테러인가요? 네. 얼룬의 허세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있었던 빗돌의 원티드 스페셜 매치를 VOD가 올라오면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우스네에 새로 생긴 조합이 얼룬의 허세. 트랙힐트까지 쓰면서 확실히 밀겠다는 거죠. 아, 밀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와이클랜. 하지만 프리스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퓨리온 트랭킬티 썼고 퓨리온이 지금 역대로 온다 하더라도 퓨리온 없는 센티널을 가서 밀어버리면 되겠구나. 오히려 프리스에게 러쉬 타이밍을 준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바스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갈리토스와 프로드 집 지키고요. 무라딘까지. 이거 오히려 본진에서 만약에 이 무라딘 갈리토스 프로드가 잡힌다면 그냥 끝나요. 게임 끝나요. 게임 끝나죠. 끌어놓고 노립니다만 피해 결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Y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흡수 따지고요. 자, 거기까지 합류. 뒤에서 니바스 기습! 오! 자, 이 결계 넘어져요! 아, 퓨리온! 퓨리온! 아, 한 대인데! 아, 한 대를 못 때렸네요. 자, 하지만 가둬놓고 붙으면 피해 결계 못 썼어요! 피아미 못 썼어요! 토르까지! 아무사의 집까지 잡아내고! 이러면은 포탈 없는 아그니! 오! Y클랜 한 타이밍! 자, 이러면 타이밍 나옵니다! Y한테 한 타이밍! 아그니 잡아내고! 레퍼드와 아그니라는 가장 강력한 물리댐 딜러가 전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Y클랜이 그 영웅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최소 병력만 방어를 남겨놓고 나머지 러쉬를 가겠죠, Y? 자, 출발하나요? 갈리토스 가죠, 달리고요. 가죠. 안 갈 이유가 없죠. 이제는 프리스클랜이 방어를 해야 되는 상태. 자, 오히려 그르르가 그르르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건데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되죠, Y는.
그런데 아무래도 본진에 와이클랜 트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그르르 하나도 좀 약간 껄끄럽죠. 지금에 와서 이제 다행으로 작용을 한 것은 무라딘이 공격형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르르 방어 어느 정도 성공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와이 여기서 욕심내면 안 되죠. 그렇죠. 욕심내면 안 됩니다. 어? 폭발. 자, 절망의 성광 하지만 이거는 체력들이 많은 영웅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 니바스와 그르르가 있다는 것은 아프긴 해도 잡히진 않아요. 이 절망의 성광 그렇습니다. 아깝죠. 오히려 프리스 클랜이 아예 텅텅 비었다는 소리죠 지금. 자, 피로의 테러가 계속됩니다. 자, 효우신이 방어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자, 방어를 위해서 다들 포탈 피로만 남아서 마저 배럭을 미는데 레퍼드와 아그니 부활할 때가 됐기 때문에 피로온도 빠지는 모습. 예, 그르르는 여기 숨어있고요. 잠깐 숨어있고요. 하급의 실패. 연봉 협상 실패. 예. 유대리 IT 이름으로 실패를 하다니. 자, 일단은 크리스가 아직까지도 유리한 게 맞습니다. 수호신 건물 면에서 일단은 크리스가 굉장히 많이 유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Y가 어떻게든 크리스의 빈틈을 좀 찔러야지만 승리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나 그 빈틈을 4분 30초 안에 네.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자, 니바스 먼저 노리나요, 니바스? 방어에 태워 너무 좋았죠? 니바스 붙어 놓거든요. 아, 그냥 잡혀요. 저 이름 몰라요? 야, 빈틈을 이렇게 빨리 만드나요? 자, 그르르 궁극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귀엽죠? 그렇죠. 그냥 귀여운 애완동물이고. 귀여운 애 잡으러 갑니다, 무라딘. 무라딘까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강력하게 밀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피리온 치즈먹고 피리온 두 대만 너무 멋지게 방어 성공하는 프리스. 어떻게 보면 와이한테 마지막 기회였어요. 자이로스 포탈 없어요. 전사 프로드도 위험한 상태. 영웅 킬 잘해놓고 이게 뭔가요. 잘해놔서 좀 방심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무라딘 포탈이 가장 큰 판단 미스였죠. 자, 이거 푸드 포탈 없거든요. 펄슨 20레벨 레퍼드 너무 셉니다. 전차 배럭 데미지 주겠다는 건가요? 글쎄요, 저거 파괴 안 되거든요. 무라딘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 얼마든 그렇죠. 혼자서 저렇게 멀리 나와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 아, 궁극도 없는 그르르 상대로 왜 포탈 떴을까요? 너무 아쉽네요, 그 판단이. 궁극이 있을 거라고 네. 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 판단 미스를 할 선수들은 분명히 아닌데. 예. 자, 대장 트렌트. 엉금엉금 기어가죠? 우리가 멀머던도 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와이클랜 힘들어집니다. 아, 두 명의 영웅을 그 타이밍에 잡아낸 것은 정말 절호의 찬스였는데. 이렇게 되면 그르르를 플레이했던 질 선수가 예. 잘 낚았다고. 그렇죠. 월척이구나. 그 숨어 있었던 예. 그르르 한 방이 거의 뭐 프리스의 위기를 구해낸 거고,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었던 이 멀머던과 레퍼드의 방어가 정말 좋았습니다. 와이클랜 그래도 함부로 와이클랜의 본진 예. 아직 테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대로 시간을 그냥 보내도 프리스클랜이 승리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프리스클랜이 약간 지금 소극적인 모습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에 반해 와이클랜은 급했죠. 그렇죠. 어떻게든 빈틈을 찾아내야 되는데 일단은 프로드 부활이 가장 중요하죠. 자, 프로드 부활 10초가 좀 남지 않은 상황. 카드가 너무 세요. 아, 웬만해서는 죽지도 않아요. 21레벨 레벨이 되기 때문에 아이템 좋고요. 공격력, 공격 속도 맷집 답이죠. 프로드 20레벨 프로드도 레벨은 높습니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공성병기를 막는 것. 예. 자, 경기 시간 이제 1분 되네요. 예. 혹시 하늘섬님의 사랑을 받는 원더걸스 안소희 정도는 돼야지 활용성이 가능하죠. 아, 거북이까지 꺼내면서 막겠다는 이 의지. 이야, 제대로 막아놨어요. 사고 좀 하겠는데요, 저 선수. 그렇죠. 예.
카운터패스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그루루와 아그니가 와서 러시오 관투스 위험해요. 복귀해놓 때문에 움찔움찔움찔움찔 그루루까지 그루루한테 평타 데미지! 아, 좋습니다! 파벨토르까지 다 썼습니다만 그루루 체력이 좋아요! 그렇죠, 4천이 넘어요! 버티죠, 버티죠, 그루루! 아이코! 마도사의 전사 안됐습니다만 시간 충분히 끌어줬어요. 자, 아그니와 그루루아니! 네! 그런데! 아, 메테오의 보탈. 하지만 시간 충분히 끌었고요. 래퍼도 달립니다, 래퍼도 달립니다. 자, 달려서 파리 노리죠! 이거 무라디 백스텝 들어가면 죽어요! 다루 지나 오는 걸로! 자, 이런 사이 시간은 거의 10초! 15초!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2대1! 2대1은 힘들죠, 래퍼드! 아, 래퍼드 전사! 하지만 경기는 지지 자, 일단, 나옵니다. 네, 지지가 나오네요. 그렇죠. 경기 시간 끝나서 프리스클랜이 1경기 가져가면서 승자전에 진출을 합니다.